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저 드디어 난자체치일이 잡혔습니다. 1, 2, 3차 같은 병원에 갔는데 실패를 하고 전원을 교정을 했어요. 전원을 하고 나서 4차 과배란을 시작했고, 1, 2, 3차 때와 4차가 다른 점을 꼭 비교를 하자면 1, 2, 3차는 다 고달프 300을 썼고요. 요번 병원에서는 폴리트립이라고 LG화학에서 만든 약이던데 폴리트립 225를 썼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마리아 플러스에서는 먹는 약들이 조금 있었어요. 바이오지니아가 그거 난자질 좋게 한다 그래서 먹었던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약이 좀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 약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 종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요번 이제 전원한 병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일절 먹는 약이 과배란 하는 동안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너무 속도 편했고 컨디션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점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대신 맞았어요. 유트로핀이라는 4라고 써 있더라고요. 4유닛인가? 근데 그거를 이제 4일 동안 한 병씩 맞았고, 제가 몸이 조금 몸살기처럼 불편하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또 4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난포가 보이는 거는 4개 정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때 5개 보였고 2차, 3차 이렇게 해서 4개씩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4개 채취하고 수정이 2개 됐어요. 근데 수정은 미세침 수정으로 100% 했다고 했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약 용량을 줄여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난포 4개가 보이고 있고, 근데 기존하고 비슷하게 기존엔 어떤 식이었냐면 하나만 제대로 자라고 나머지 3개가 좀 약간 그 속도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난자체치를 좀 일찍 했었고, 보통 4개 중에 2개만 제대로 수정이 됐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쓰고 나서 달라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2개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2개가 비슷한 속도로 자라고 나머지 2개는 예전처럼 1, 2, 3차 때처럼 조금 속도가 느리게 자라고 있어요. 우려했던 것처럼 약 용량을 줄였다고 해서 난포가 개수가 적어진 건 아니고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달라진 점은 왜 시술 전에 이틀 전인가 왜 병원을 가서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맞잖아요. 기존의 병원에서는 1, 2, 3차 다 병원에 가서 밤 9시 반에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맞았어요. 시술 전날인가 전전날에. 근데 이번에는 주사를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게끔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를 오늘 밤 11시에 맞으라고 했어요. 오늘 밤 11시에 맞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목요일 채취인데 한마디로 화요일 밤 두 대를 맞으라고 했고, 자가주사에. 그리고 내일 먹는 약을 먹고 이제 목요일날 아침 9시 반쯤에 채취를 할 건데, 검사를 하고 입원 수석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요. 준비를 하고 나서. 그래서 8시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아침 8시. 그래서 신랑이랑 같이 가서 입원 수석하고 아마도 이번에는 면역글로불린 주사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NK실 세포가 36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에는 난자 채취하는 날 아니면 상태 그날 뭐 이렇게 피 검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태를 좀 봐서 난자 채취 전날 맞든지 그건 상황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번 병원과 이번 병원은 다른 점은 저번 병원은 루틴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날 채취하고 며칠 후에 이식하고 또 며칠 후에 피 검사하고 그게 항상 일정했어요. 1, 2, 3차 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일정한 느낌이 아닌 선생님이 상태를 봐가면서 날짜도 잡고 요날 중에 채취 예정인데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요날 중에 이식을 할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다, 냉동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해진 루틴을 말해주시진 않았어요. 정해진 스케줄을.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고지를 해주셨고,
사실은 오늘도 선생님이 좀 제가 감동받은 게 오늘 쉬는 날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오늘 오라고 해서 아니 이게 속도를 좀 봐야 되는데 난자가 너무 일정치 않게 크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초음파를 봐야겠다. 오늘 몇 시가 편하냐? 그래서 오늘 아침 11시가 편합니다 해서 예약을 잡으려고 진료가 끝나고 밖을 나갔는데 간호사분께서 선생님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진료 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봐주시려고 하나 봐요. 나오신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휴진인데도 나와서 보셨고 제가 이식을 그러니까 채취를 목요일날 하면 이식은 진짜 빠르면 토요일, 토, 일, 월 이렇게 하루 중에 한다고 해서 제가 일요일날 쉬시는 날 아니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임신 잘 되는 게 문제라고 쉬는 날이 어딨냐고 쉬는 날이어도 그 날이 괜찮을 것 같으면 본인이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감동이었어요. 휴진인데도 나와서 제 상태 살피겠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는 제가 17일날 잡혔어요. 목요일날 17일날 난자채취가 잡혔고 9시 반 이런 식으로 여기는 수첩에 이렇게 자기 개인 수첩에 적어져요. 12월 17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난자채취하기 전에 목요일날 난자채취를 하는데 오늘 화요일 밤에 난포터지는 주사라고 해가지고 주사 두 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이 저랑 잘 맞고 좋은 건 저는 사실 파이브잡이라 시간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인데 난자채취하기 전에 항상 이틀 전인가 병원 가서 주사를 밤 9시에 맞는 게 진짜 불편했어요.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옷 입고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했는데 오늘은 자가주사 가능하다 집에서 맞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한 번이라도 덜 가는 게 어디냐 초음파야 무조건 봐야 되지만 주사 같은 거는 진짜 주사 한 대 맞으려고 병원을 가는 게 진짜 번거로웠거든요. 물론 이제 마리아 프로스 병원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나마 20-30분밖에 안 걸려서 밤시간에 빨리 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병원을 주사 한 대 맞으려고 가는 게 주사 두세 대 맞으려고 가는 게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게 난포터진 주사를 직접 자가주사로 맞을 수 있게 해주셨고 일단 17일 목요일날 아침에 응급센터에서 응급실에서 접수를 먼저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난자 채취하는 날 면역글로불린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식 전날 맞을 수도 있대요. 면역글로불린을 한 번 정도 맞고 이식 채취를 하고 이식 후에도 만약에 임신이 되면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유산방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착상하는 걸 봐서 계속 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구체적으로 항상 매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몸 상태가 근종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보통 사람보다 좀 2주 정도 늦었다고 그래서 이번 4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막차가 그전에는 1, 2차 안 되면 짜증난다 또 거기를 가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달라지고 편해진 게 4차 안 되면 5차 하지 언젠가는 좋은 난자 언젠가는 좋은 내막 상태가 돼서 그게 딱 궁합이 맞으면 임신이 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건강하고 좋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내 몸을 먼저 만들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난자채취하는 게 사실 수면마취를 해서 통증은 없지만 하고 나면 아랫배가 되게 불편하고 좀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매번 3차 가는 동안 뭔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뭔가 좀 기대가 돼요. 뭔가 약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몸이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몸이 편해졌기 때문에 임신되기 더 좋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하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6차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왜 그때 친구가 그 남사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에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갖지 말라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면 된다고. 근데 그 말이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 관을 하는데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 이랬는데 실질상 맞는 선생님 만나고 뭔가 나한테 신경 써주고 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쉽진 않겠죠. 담임 병원도 적고 담임 선생님들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병원을 막 상담하는 것도 자체가 예약 잡기 자체가 힘들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은. 근데 저는 우연찮게도 그래도 첫 번째 병원에서 바로 전원을 했는데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이것도 좀 복인 것 같아요. 성공하고 안 하고는 사실 제 몫인 거지, 어떻게 보면 제 몸 상태 탓인 거지, 아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원망이나 더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목요일날 채취하고 또 영상